구로구갑 선거구에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4선 달성에 성공했죠. 1호선 지하화와 신구로선 신설 등 교통 혁신을 약속했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현 여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됐던 구로구갑. 여기에 현 여당 원내대표 3선의 관록이 더해져 이인영 후보는 경쟁자들의 추월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선자는 네 번째 임기의 약속으로 무엇보다 새로운 구로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구체적 방법론의 핵심은 교통혁신입니다. 수건사업인 1호선 지하화를 현실화하고 여기에 더해 항동과 고척을 연결하는 신구로선 신설을 선봉에 내세웠습니다. 특히 1호선 지하화의 경우 최근 연구용역 예산이 배정되고 집권여당 원내대표 출신이라는 힘을 더해 임기 중 착공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 밖에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과 경제 회복, 검찰 개혁을 강조했던 이인영 당선자. 사선 달성에 힘을 실어준 유권자들의 기대에 화답할 차례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KFTV 엄종규입니다. 대개 우리 주민들은 교통과 교육 이것이 불편해서 이사 가고 또 전학 가고 구로에서 꿈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해오셨는데 그런 문제들을 상당히 해소하고 살고 싶은 구로 그리고 꿈이 살아있는 구로 이런 것을 만드는 데 내실 있는 이런 도움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